삼성전자가 미래기술 육성 사업으로 지원할 하반기 연구과제 26개를 발표했습니다. 장기적인 연구과제 지원이 어떤 분야에서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어떤 과제들이 선정이 됐습니까? 네, 기초과학에서 7개, 소재기술 분야 10개, 또 정보통신기술 창의과제 분야에서 9개 등 총 26개의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뇌종양 치료제를 발굴하는 연구와 빛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빨리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 기술 등 7가지가 선정됐습니다. 소재기술 분야에서는 각각의 암 환자에게 최적화된 약물을 적시에 추천해줄 수 있는 암세포의 활동 상황 분석 장치에 들어갈 유기소재 연구 등 총 10가지가 발표됐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즉 ICT 창의과제 분야에서는 사람의 마음속의 소리를 뇌신호로 해석해서 실제 음악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제를 포함해서 총 9가지가 지정됐습니다. 오 기자, 그런데 뉴스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사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미래기술 지원 사업,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네, 삼성의 미래기술 육성 사업은 2013년에 시작한 국내 민간기업 최초의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주로 30대와 40대 초반의 젊은 연구자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당장의 성과보다는 미래를 보고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인 겁니다. 삼성은 이번에 지정된 연구 과제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560개 연구에 7,18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래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에 1조 5천억 원을 출연해서 지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삼성의 미래기술 육성 사업에 선정된 과제들은 연구 종료 때까지 최대 10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